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20일 공동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두고 실무진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관심은 초대 원내대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새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상징성을 갖고 여야 원내대표 회동 등 국회 운영 전반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민주평화당이 공동교섭단체를 제안한 데 대해서 정의당에서 좀 숙고 끝에 공동교섭단체 추진을 하기로 결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교섭단체를 꾸려서 국회 운영의 정상화를 저희들이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평화당으로부터 공동교섭단체 구성과 관련된 제안을 받고 3월 17일 저희 전국위원회에서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보름이 걸렸습니다. 와보니까 바로 옆방이네요. 사실 결단을 내리는데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은 바로 엊그제까지 온 국민들의 뜨거운 염원이 분출되었던 촛불광장에서 함께 촛불을 들었던 동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의 철학과 노선과 걸어온 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부름 앞에서 함께 섰던 그 역사적 경험이 여전히 국민의 부름이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관련된 정의당의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공동교섭단체의 여러 협의할 내용들이 빠르게 정리되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양당은 이날 회동을 시작으로 헌법 개정 및 선거제도 개혁 등 공통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루 서울TV 정대용입니다.